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7월 16일입니다. 지긋지긋한 장마가 비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뉴스를 보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서 또 지하차도에 물이 갑작스럽게 차는 바람에 큰 인명사고도 생기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사고도 있고, 또 아마 우리 텃밭농부님들의 텃밭에도 물의 피해, 틀림없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계절이 사계절이 아니고 오계절이라고 그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하나 더해서 장마철. 이 장마철에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립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텃밭농부님들은, 제가 6월 달에 그 농사 정보 시간에 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장마철에 대비한 참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설명드릴 것은 이 수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수박은 우리가 밭을 만들 때, 즉 토양을 만들어서 두둑을 만들 때에는 4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마철로부터 두 달 전이기 때문에 보통 그 많은 초보 농사꾼들은 그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합니다. 왜? 이 수박이 장마철을 견디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때 쏟아질 엄청난 양의 물로 하여금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4월 달에 미리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6월 달에는 대책을 세울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이 비가 내리는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많이 경험했고 원래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수박의 터짐 현상, 즉 열과라고 그러죠. 이 두꺼운 수박도 장마철에 물을 많이 빨아들이면 터지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두둑을 만들 때 장마철에 대비해서 수박의 두둑은 넓게 그리고 높게 쌓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물이 많이 빨려 들어가서 수박이 갑작스럽게 물을 많이 빨아먹고 터져버리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새겨 듣고 미리 실천을 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걱정을 좀 덜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장마철이 매우 불안스럽고 또 수박이 터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청고병, 역병이라고도 그러죠. 수박이 건강하던 게 갑자기 시들시들해지더니 폭삭 말라버리죠. 그거는 세균에 의해서, 즉 미생물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장마철에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생물들도 이동을 물속으로 하거든요. 즉 이 세균들은 발도 없고 날개도 없어, 그래서 헤엄치듯이 물속을 헤엄치듯이 다니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장마철에 물이 많다 보니 이동하기가 좋아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발병을 하게 되고, 한 포기가 죽으면 바로 이어서 옆에 있는 수박으로 또 전염이 되어서 또 이어서 죽게 되는 그런 낭패를 겪게 되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세균제를 활용을 해서 땅 속에 있는 좋지 못한 병원성 세균들은 미리 죽이는 그러한 방제 작업을 하는 것도 이제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렇지도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활대를 꽂고 비닐을 덮어서 뿌리 쪽으로 들어가는 최소한의 그 물마저도 끊어줘야 된다. 그런 걸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왜 물 끊기라는 것이 필요하고, 왜 수박의 두둑의 높이가 높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왜 비닐 물칭을 해서 물이 많이 못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 비 오는 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초보 농사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이 텃밭농부가 그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내년 농사에는 꼭 적용을 하셔서 그러한 피해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에 제일 처음 열렸던 이 수박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총 10포기의 수박을 심어서 13개의 수박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 저기 조그마한 그 망고 수박도 있고 또 복수박도 두 개 있고 그 다음은 다 통큰 수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활대를 꽂고 여기에다가 비닐을 덮었죠. 세 번의 강력한 바람을 견디고 찢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설치했던 목적은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속으로 이 수박의 뿌리, 여기가 뿌리잖아요. 이 수박 뿌리 부근으로 빗물이 이게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속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이 안 들어왔잖아요. 예. 이렇게 물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제 막아준 거죠. 예. 그럼 이러한 효과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수박은 이 뿌리 쪽으로 들어오는 물을 줄기를 통해서 잎으로 보내주죠. 그럼 잎에서 또 햇빛을 받아서 여기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그 영양분과 이 물을 동시에 이 수박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먹고 이 수박이 커가죠. 근데 이 수박이 커가는 세포가 분열되는 속도보다 투입되는 물의 양이 많으면 터져버립니다. 예, 그걸 열과 현상이 돼서 수박도 쩍 갈라져버리죠. 뭐 어떤 분들이 터진다 이라는 게 폭탄 터지듯이 파편이 날아갑니까? 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쩍 갈라져버리죠. 갈라져버리면 그 속으로 이제 미생물들도 들어가고 해서 썩어서 이제 못 쓰게 되겠죠. 더 이상 크는 것도 이제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은 이 뿌리 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래서 이걸 차단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두둑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높게 해놓고 여기에 반드시 비닐을 이렇게 물칭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빗물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겠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위에서 물을 차단시켜 놓는다고 해도 이 주변에 벌써 축축해서 물이 있잖아요. 예. 비가 오니까 염이 어떻습니까?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이 물들이 스폰지처럼 물을 빨아서 올립니다. 이건 이제 흡습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물은 위에서만 안 들어오면은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한번 볼까요? 예. 저 이 비닐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 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포송포송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밑에는 물이 많습니다. 이 왜냐하면 이 흙이 흡습을 해서 물을 쭉 빨아들이죠. 쭉 빨아들이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한 20cm까지는 올라갑니다. 이게 물이. 그러나 그 위로는 이제 못 올라갑니다. 왜? 빨아 올리는 것보다 흘러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밑으로 또 흘러내려서 빠져나가려는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높이까지는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두둑이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거죠. 높으면 물이 많이 못 올라오겠죠. 올라오다가 마니까. 그러면 일정한 10cm 정도는 물이 없는 그래도 좀 포송포송한 흙들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분포해 있는 뿌리들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둑을 높게 하고 비닐 멀칭을 해놓는 목적은 물이 많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설령 흡습해서 위로 물이 빨리 올라오더라도 마른 부분이 존재를 해서 그 속에 있는 뿌리들은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식물들은 숨을 호흡을 뿌리로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물에 잠겨져 있으면 질식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뿌리 속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서 줄기가 말라서 죽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질식해서 죽고 하나는 미생물에 의해서 병이 생겨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생물들이 뿌리 부근에 빠르게 이동할 수 없도록 해주려면 이게 말라있는 게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둑을 이렇게 높게 해놓죠. 예, 이렇게 높게 해놓고 자, 이 텃밭 농부가 보면 여기는 쇠폭이 심었고 이쪽에도 쇠폭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끊어놨죠. 이 이유는 여기에서 만약에 역병이 생겨서 쇠포기가 죽더라도 이쪽으로 못 오라고 여기에 차단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한 3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한 포기가 죽으면 얼른 그 옆에 있는 걸 빨리 땅을 파야 됩니다. 물을 끊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 피해가 많아서 이 쇠포기가 죽더라도 이쪽에 있는 쇠포기 쪽으로는 세균들이 못 옮겨오게 여기에다가 차단 공간을 막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쇠포기를 심고
또 공간을 만들어 놔죠. 물론 여기서는 여기에서 오는 이 비들이 빗물이 일로 내려가서는 수로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저쪽에 있는 세균들이 여기까지 빠르게 옮겨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차단벽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두둑을 높게 형성을 시키고 그리고는 여기에 내포기를 심어서 지금도 이제 이 수박들이 크게 자라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그래서 지금도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데 이비 속에서 이 텃밭농부의 그 13개의 수박은 단한 개도 터지지 않고 그리고 단한 포기도 말라서 죽지 않고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게맨 가에 있는 이게 6월 11일 날 꽃가루 바지를 시켜서 7월 20일 날, 그렇죠. 정확하게 7월 21일 되면 40일이 되기 때문에 수확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애써서 정성 들여서 키웠던 수박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뿌리 쪽으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녀지책으로라도 이렇게 또 막아도 보고 그렇게 막기만 막는다 해서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두둑을 미리 높게도 만들어 놔야 된다. 근데 그 두둑 만드는 날짜는 4월달이다. 그래서 이 텃밭농부가 그이 수박밭을 만들 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경사도 있어야 되고 비가 이렇게 오면은 물이 억수같이 오더라도 밑으로 쭉 빨리 빠져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데에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박밭의 뿌리 쪽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놓아서 저쪽으로는 줄기를 유인하면서 뿌리는 한쪽에만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내가 물 끊기 작업이나 기타 우끄럼 주고 하는데 관리하기가 좋다는 거죠. 이쪽으로 해야 내가 걸어 다니기 쉬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잘 모르면 처음에는 이 한가운데에 뿌리를 두고 이쪽 저쪽으로 줄기가 나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저쪽으로도 줄기가 나가고 이쪽으로도 줄기가 나갔다. 그럼 사람이 어디로 갈 겁니까? 들어갈 데가 없죠. 그러면 자칫 이 가운데 줄기를 밟아버릴 수가 있어요. 왜? 자주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그 들락날락 하는 과정에서 또 나이가 좀 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중심 이동이 잘안 되다 보면 뒷걸음질 치다가 수박 줄기 밟아버리면 그 줄기는 그걸로서 끝이죠. 그래서 지금도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텃밭농부가 말씀드린 그두 가지 사항. 자, 뿌리 쪽으로 절대로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두둑을 높게 해야 되고 멀칭 비닐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도 뿌리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물이 들어가니 이렇게 비가림막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서 수박이 터질 수 있고 그리고 그물 많은 쪽으로 세균들이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병을 일으켜서 수박의 줄기들이 갑작스럽게 말라서 죽는 그런 청고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텃밭농부가 장마철에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명하게 4월 달에 수박밭을 만들고 수박 두둑을 만들 때부터 그러한 것을 적용을 잘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장마철이 되면 이렇게 귀찮지만 물을 끊어주기 위한 조치들을 해가지고 애써서 키우는 이 맛있는 수박이 터지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 영상 만듭니다. 올해는 또 비가 많이 내리네요. 이 장마철에 궂은 날씨에 다들 건강 조심하셔서 건강하시고 또이 수박들을 잘 키워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불볕더위 7, 8월에 또 시원하고 달콤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